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제주교차 진검다리 UCC 들어갑니다. 아, 이제 부산 지역이 또 2.0으로 올라가면서 부산 본장하고 연제지점인가요? 거기가 또 출입이 못하게 됐어요. 이게 코로나가 좀 줄어드는 건고사고 지금 더 늘어가가지고 이거 걱정이 또 태산입니다. 부산 거 좌석 예약하셨던 분들 대부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뭐 환불하고 뭐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 지역에 예약하셨던 분들 그 예약이 다 취소되고 못 가니까 뭐 참고를 좀 하시라고 먼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교차는 그 보전 경주까지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안개로 취소됐던 거 있죠? 그거 보전 경주까지 해가지고 총 13개 경주가 치러집니다. 13개 경주. 그리고 입장 1경주 출발했던 시간이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로 1시 반에 출발을 했죠. 제주 10개 경주. 근데 내일은 총 13개 경주를 하기 때문에 12시 30분 1경주 출발입니다. 12시 30분에. 그거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12시 반 1경주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안경을 좀 벗었어요. 안경을 좀왜 벗었냐면은,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참 깝깝한데. 제가 이 라이브, 저쪽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할 때도 그렇고, 이거 UCC 스튜디오는 또 따로 이 크로마키라 그래갖고 장비를 또 따로 합니다. 그 제가 라이브 할 때는 그게 아닌데, 이 UCC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시선이 좀 아래로 가 있어요. 왜 아래로 가 있냐? 제가 이걸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면 여러분들 이 안경에 모니터하고 이 조명에 비춰갖고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시선을 좀 아래로 깝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랬더니, 뭐 포털에, 예상가만 묘하게 까는 새끼가 하나가 있어요. 또라이 새끼가. 그 또라이 새끼 글쓸 때,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깐죽깐죽 되더라고. 아주 무식한 새끼라. 검빛이라는 포털에서 쫓겨나가지고 사기치다가 쫓겨났대요. 닉네임이 시간도둑이야. 시간도둑. 재밌어요. 그 시간도둑이라는 새끼가 그 코리아레이스라는 데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와갖고 심심하면 개 그지 같은 소리를 쓰길래 내가 한마디 했더니 이제 이놈이 꼬라지가 났어요. 이제 내거 방송을 계속 보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데. 무식이 통통 튀는 거죠. 방송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쩌다가 이제 그 마이카드 하면서 100원, 200원 하다가 뭔가 하나, 배당이 하나 또 맞았나 봐. 몇년 동안 그것만 우려먹는데 아는 사람 다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오늘 안경을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얘기할 때 눈에 이러고 비치면 이게 좋냐고. 그래서 뭐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조명이 막 비치고 막 이래가지고 눈이 좀 피곤해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색깔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R을 렌즈를 하나 조금 더 맞춰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쓰려고. 제가 이렇게 좀이 아래로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은 이게 안 비치거든.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보기가 안 좋잖아, 지금. 그렇다고 선글라스 끼면은
건방져 보이고. 그런 돌대가리 같은 새끼들까지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니 참 서글픈 노릇입니다. 우리 예상가라는 직업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비춰갖고 보기가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오늘 제주경마 승부처 들어갑니다. 제주경마 승부처가 어딨냐? 제가 그 또라이 새끼 그 닉네임까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디까지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그럼 쓴 글을 코리아 레이스 커뮤니티에 시간 도둑이라고 써요. 시간 도둑 아이디도 꼭 도둑놈 새끼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 새끼 글쓴거 한번 가서 보시고 밑에다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호로 잡녀로 새끼라고 내가 써놨거든. 자, 오늘 제주경마 승부처가 오전장에 2개 2, 3, 중간에 6, 8, 후반에 93. 2, 3, 6, 8, 93. 그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8경주, 마지막 13경주입니다. 3, 8, 13. 3, 8, 13. 오늘 시간이 조금 업로딩이 좀 늦었어요. 갑자기 우리 그 아파트 관리실에서 뭔또 회의를 한다고 연병을 하고 꼭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회의 참석을 좀 하고 오느라고 평소보다 한 1시간 정도 늦게 올라갈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좀 그것도 양해 좀 하시고 내일 뭐 무조건 다 때려 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2, 3, 6, 8, 93. 그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8경주, 13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기분 좋게, 구독자 좀 빨리 만 명이 좀 가자고, 만 명. 이 코로나 때문에 7,000명에서 섰어요. 쭉쭉쭉쭉 조철 스타일이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섰는데, 요즘엔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별로 신경을 안 써주시는 것 같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 밑에 좋아요, 알림, 종 모양까지 구독과 알림 하시고 영상에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말씀 다 드리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자, 2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육군 800m 별청 A양 600만원 이하. 자, 4세 이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강수환 기수가 기승을 한 9번마 네온 여신인데요. 데뷔일에 3연속 입상이죠. 3연속. 데뷔 전에 2착, 직전에 우승, 직전에 2착. 뭐 선행, 선입이 다 가능하고, 지금 안쪽에 발빠른 마필, 뭐 1번 태양신공, 5번 작은별, 그다음에 7번 천재선, 요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선행 마필들이 몇 두가 보여요. 1번, 5번, 7번. 자, 이런 놈들 선행 어떤 놈이 가든지, 선행 보내놓고, 9번마 네온 여신이 외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그 새놈은 다 9번 네온 여신이 처리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경주의 승부 포인트는 9번마 네온 여신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번, 5번, 7번 선행 가는 놈들 이외에 직전 경주에 약간 늦게 올라왔던 4번 봉성대로의 추임력이 보이고, 그 다음에 6번 마 곽서기가 기승을 한 제주물결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에 끈끈하게 2착으로 입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입상권 도전을 하는 그런 마필이고, 자, 재건 받고 나오는데, 권유기가 받고 나오는데요. 능검 스타트가 별로 안 좋았는데 후반 뒷심이 또 끈질겨 보였던 8번마 황금로까지
이 정도 마필드 안에서 배팅권이 정리가 되는데, 딱 조철이 눈깔에 걸린 놈, 한 놈. 제대로 한방 찍어먹기 주력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뭐 초반전이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로 잡지를 않았는데, 9번마 네온 여신에, 이놈 저놈이 좀, 네이두, 한,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좀,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팔려요. 요런 거 찍어먹는 거 조철이 좋아하죠. 자, 9번마 네온 여신 놓고, 완짱으로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두 번째 승부처, 삼경주로 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600만원 이하짜리.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삼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삼경주인데요. 자, 이번 삼경주는 이경주하고, 뭐, 비스꾸레한데, 이경주하고 비스꾸레한데, 요거는 현장에서 지금 달러박스 표시가 없죠. 왜 그러냐면, 대가리 하나 넣고, 4번만 명성요걸이죠, 명성요걸. 4번만 명성요걸이 아마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근데, 자, 명성여걸에 한 방짜리 노리는 놈이 있는데, 혹시나 현장에서 아예 조철이 노리는 그한 방짜리 한 놈, 한 방짜리 한 놈, 그 놈이 현장에서 상태가 조금 더 쎄하다고 느껴지면, 아예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명성여걸에 뭐한방 쉘이 발라가지고 먹는 거죠. 혹시나, 이 명성여걸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은 중배당, 고배당입니다. 왜 그러냐면 4번마 명성여걸이 대가리가 팔릴 수밖에 없죠. 문현진이가 우승 2착, 직전 경주에 소연이가 아쉬운 3착입니다. 같은 뭐 800m만 지금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자 4번마 명성여걸. 자, 이번 경주 문현진이로 다시 안장을 바꿔놨습니다. 뭐, 부담 중량 1kg 정도 올라간 건 아무 문제가 없겠고. 자, 문제는 후처권인데요. 자, 이게 600만원 이하짜리. 자, 3경주 메인 승부. 자, 1번마 추적자. 자, 요것도 직전 경주 강수환이가 선입전개하면서 끈끈하게 입상을 했는데, 자, 이 부담 중량이 좀 2kg 늘어났어요. 문성호가 앉았는데, 뭐, 문성호가 장난질 안 하면 입상권 가능성 충분한 놈이고. 자, 재검 잘 받은 요거 2번마 강한 울림도, 가능권에 있는 마필이고. 자, 선행 출항에 나갈 5번마 미래전설입니다. 자, 5번마 미래전설. 재검 받는데 상당히 선행력이 좋았고. 자, 이거 6번마 새로운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뷔전 갖는 마필인데. 능검 받을 때 직선에서 아주 꾹 잡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요 7번마 송악공주도 이 정도 편승에서는 할 말이 있다. 재검 세 번째 받을 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 자 외곽에 10번마 수산공주, 자 요것도 제광이다. 능검 받을 때 선행력을 좀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게 800m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가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 4번만 명성여걸은 엠가남은, 뭐, 한 자리는 들어올 거는 같은데, 자, 문제는 이 명성여걸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여걸에 한놈 갖다 제대로 꽂을 놈에다가, 예측권 20장이 갖다 때려 들어가는 편성인데, 혹시나 현장에서, 이런 거는, 베타의 필이고 예상가의 필입니다. 우리가 이 배당판 현장에 지금 경마장 안에 못 들어가 있어도 배당판 볼거다 보고 영상 볼거다 보죠. 우리 볼수 있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판 흐름도 좀 보고요. 제대로 한방 요번에 예측권 20장. 이경주 찍어 먹은 거 가지고
만약에 4번만 명성여고를 놓고 가면은 딱 때리고 바치기 요거 두 방이면 될것 같습니다.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하고, 만약에 조철에 한 방짜리 고놈을 딸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가면 두세 방 가면서 요거는 제대로 배당까지 건져 먹고, 아마 현장에서 엔간하면 4번 명성여고를 놓고 한방 때리고 바치기로 들어갈 겁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이런 거 조철이 좋아하는 배당인 거 조철이 잘 맞추는 그런 편성 아닙니까? 자, 3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한구라 째려 바를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중반부 승부 들어갑니다. 중반부. 예, 6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자, 이제 6경주부터는 달라박스 경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6경주, 혼전 접전. 자, 아마 현장에서는 배당판이 혼전 접전으로 많이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어떤 놈이 뭐 대가리로 가고 이런 편성이 아니에요.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자, 1번 마 애월찬가, 2번 마 황금제국, 3번 중문신화, 4번 불루명성, 6번 강남재벌, 8번 녹색비상, 10번 비룡지상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팔릴 수밖에 없죠. 편성 자체가 레이팅 40까지 편성인데, 이제 6등급에서 5등급으로 막 올라온 놈들, 900m로 경주거리 100m 늘은 놈들. 자,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재밌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상대 마필들이 지금 900m 경주인데요, 레이팅 40까지. 이게 어떻게 재밌게 돼 있냐면, 1000m에서 입상을 했던 놈들이 900m로 100m 줄였고, 800m에서 입상했던 애들이 100m 늘려 나왔고, 줄이고 늘리고 또 붙여놨어요. 자, 이래서 경마가 재밌고, 또 경마가 어려운 거죠. 핸디캡을 그렇게 맞춰놓은 건데, 요 6경주는요, 조철이 어제,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오늘 조철의 승부처 중에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거는 이중으로 뭐 얘기할 필요 없고 다시 변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어제 프레시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메모한 대로 체크해서 가시면 되겠고, 안 보신 분들은 어제 그 프레시 라이브, 자,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 레이팅 40까지 들어가는데요. 자, 요거 6경주, 아주 혼전 접전으로 배당판이 팔리는데,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혼전 접전, 이런 거 없다.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가 하나, 널널하게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놈 대가리 놓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조철이 어제 거의 백판일 거다, 백판일 거다 라고 말씀드린 놈한 놈이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진짜로 백판이에요. 그래서 자, 그놈은 꼭 삼복이나 삼상은 여러분들이 챙겨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놈 하나가 부담 중량이 유리해졌고, 경주거리가 늘면서 유리해졌고, 등짝이 덜덜해서 안 팔릴 거고,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사전 인기도에서 진짜 걸림은 구국입니다. 자, 그놈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제주 6경주 달라박스 승부 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2경주, 3경주는 찍어 먹기고, 자, 제주 6경주 달라박스. 자, 시원하게 한글 할 테니까, 안 보신 분들 어제 거,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거기 보시면 6경주 이렇게 마우스 쭉 당기다 보면 6경주 보일 겁니다. 그림이. 6경주 꼭 참고들 하시고,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멘가 오늘 두 번째 메인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 팔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제주마 4등급 1000m. 자, 요 제주마 4등급 1000m가 잘 터지죠? 자, 이번 제주마 팔경주가 왜 재밌냐면요. 이 핸디캡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핸디캡 변화가. 자, 이번 제주마 4경주. 오늘 첫 번째, 아,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3경주에 이어서, 자, 이 8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최대 승부처로 팀배 타고 들어가실 그럴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마리 출주인데요. 10마리 출주 중에 8마리가 팔립니다. 아싸 가오르지, 이런 건. 8경주 역시도 조철이 어제 이미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마필 한 마리 한 마리 자세하게 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이거 길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제가 요거 얘기 다 해놨습니다. 메인 승부. 자, 이 41에서 60까지. 뭐 직전 경주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렸던 3번마 신속함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 원유리가 기승을 한 6번마 범나비가 지난주에 출주했으면 노릴라 그랬는데 한주 미루고 이번 주에 나왔는데 요거 어떤 것인가? 자, 직전 경주에 말머리가 좀 수상했던 7번마 노건제일. 어차피 이번 편성에는 팔릴 것이다. 역시나 지금 팔리고 있고, 직전 경주 승부의지 없이 후미권으로 잡아늘었던 8번마 전승왕자, 자, 안득수가 다시 한번 추입을 노리는 그런 경주고, 외곽 게이트에서 재검받고 이제 두 번째 재검 한번 꼭 눌러놓고, 기본 능력 있는 놈이죠. 광해신천. 자, 심광선이가 다시 한번 올라간 10번마 광해신천까지 해서, 자, 이번 경주가 만만치 않은 그런 편성입니다. 부담 중량도 늘었고, 1000m 뛰어본 놈들 중에서 요번에 게이트 바뀌고 부담 중량 늘고 직전 경주 승부 안 했던 놈들 있고 직전 경주 배당 내고 들어왔던 놈들 있고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자, 그래서 이미 조철의 눈가리에는 한방 째려먹을 달러박스 하고 그 달러박스에다 붙여갖고 완짱으로 갖다 지져먹을 놈까지 다 뽑아놨고, 아마 우리 수요 프레시 보신 분들은 아 조철이가 뭐를 놓고 갈 건가, 아, 이미 여러분들은 다들 아십니다. 또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한놈 제가 딱 강조드린 놈 있죠.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그놈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구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장안가 한방 걸리는 거죠. 돈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철이 설명드린 8경주 프레시 라이브 여러분들 꼭 참고들 하시고 현장 예상 꼭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2368 2368 4개 경주 했고, 자, 9경주로 갑니다. 이제 후반부 두 개, 9경주 13경주인데. 자, 9경주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자, 요것도 레이팅 41에서 60까지. 41에서 60까지. 자, 요거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9경주. 자, 요 9경주는 역시나 달러박스 대가리입니다. 자, 9경주가 달러박스 대가리인데요. 일단 요거 9경주의 포인트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최고장사가 인기리가 맞느냐? 너희들 딱 걸렸다. 자, 이 7번마 최고장사인데요.
그 7번이라고 써줘야지 보기가 편한가요? 이렇게? 오케이. 자, 7번 뭐 최고 장사가 인기 1위가 맞냐? 김홍건이가 두번 깔끔하게 잡아돌렸죠. 최고 장사. 김원건이가 두번 깔끔하게 잡아 돌렸습니다. 선행받고 거서관한테 이기고 육탄 왕자한테 이기고. 자, 문제는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들보다 좀센 상대들을 만났다. 뭐냐? 지금까지는 레이팅 40까지 편성해서 뛴 겁니다. 레이팅 40까지. 이제 41에서 60으로 만났는데, 직전 경주에 60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자, 플러스 5kg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대가리 아무 생각 없이 놓고 가시면 안 돼요. 뭐, 얘네들이 벌써 뭐, 1군, 2군 이렇게 올라간 애들도 아니고, 부담 중량 5kg면 여기서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말들이 잘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 7번마 최고 장사가 대가리가 팔리는 것 같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 장사 이길 놈들이 딱 눈에 봐도 한눈에 봐도 서너 마리 있죠. 자, 한배 광초가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인데. 자, 안덕수가 칼을 갈고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3번마. 한배광초이고. 자, 5번마. 탐나신비가 직전에 장우성이 태워놓고 좀 장난질 좀 했죠. 그러다가 직전에 용섭이 태워놓고, 요거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조철의 메인승부. 3월 12일 조철의 예측권 20장 메인승부. 4번, 12번이 한, 배당이 좀 빠져갖고 그때 한 8배, 9배 나왔나요? 뭐, 대끼리 준대끼리 조철이 싹 꺾고 이 12번마 탐나신비가 숨어있는 놈이다. 예, 여기서 장난친 거 제가 여러분들께 딱 잡아내갖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갖고, 여기서 우리가 쌍승식을 못 먹었어요. 우리가 12번, 4번 완짱이었죠. 메인 한방. 기분 좋게 먹었던 놈. 자, 이 5번마 탐나신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7번마 최고 장사, 이제 뭐, 2연타 때리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팔리겠죠. 자, 플러스 5kg입니다. 부담 중량.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겠고, 자, 이 8번마 성산대장도 직전 경주에 땅 때리고 들어오면서 컨디션이 이제 호전세로 올라왔습니다. 무시하지 못하는 마 필이고. 자, 금사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현재 여기서 보이는 것만 해도 4연속 3착입니다. 4연속 3착인데. 새끼가 참 웃긴 놈이에요. 이 한남이가. 조금만 더 야무지게 타면은 이거 금사자가 여기서 두 번은 들어왔어요. 말을 못하는 건지. 그냥 지가 무슨 문세영이도 아닌 새끼가 출발 아무는 잡고 늘어져. 그거는 추입 타임을 잡으려고 힘안배 하는 거 하고. 아, 일 없이 잡고 늘어지는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자, 요번에 원유 1위로 바꿔놨습니다. 부담 중량이 2kg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한나미 같은 애들하고는 좀 다르죠. 원유 1위는 야물딱지게 그래도 타니까. 자, 9번마 금사자.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되는 마필이고. 자, 마지막으로 기습 선행 때리고 갈 놈요 11번마 광해전사가 있습니다. 자, 요번 편성. 자, 이게 탐나신비 편성에서 광해전사가 선행을 가지를 못해가지고 김원건이가 4착에 머무르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가면 11번마 광해전사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판을 만났다. 자, 혼전이죠. 자,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요번에 달러박스 대가리 7번마 최고 장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놈들 중에 한 놈, 딱 걸린 놈 하나, 조철이 체포를 해놨으니까
자, 그놈을 달라박스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놓고, 자, 구경주. 자, 오늘 다섯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승부처. 자, 시원하게 한걸할 테니까,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휘날레. 피니시 블로를 한방 셰리고 내일 토요일 경마를 맡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주 13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700 핸디캡. 자, 마지막 경주 한라마 1등급 1700. 자, 이번 경주 역시나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이번 경주는요, 제가 요거 13경주도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거 13경주는 지나온 경주들의 이 주로 상태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주로 상태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주로가 가볍게 흘러가면, 자, 이 6번 마 견인불발을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주로가 가볍게 흘러가면 6번 마 견인불발을 놓고 때리는데, 자, 주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무거운 편으로 흘러간다. 그럼 어제 제가 프레시 라이브에서 또한 마리 말씀드린 놈이 있을 겁니다. 직전 경주에 진로도 좀 막히고 아쉽게 취입이 꾸역꾸역 좀 모자랐던 한 놈, 조철이 말씀드린 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중에는 1번 마 전농왕 있고요. 그 후보군에. 3번 마 삼다호걸 있죠. 삼다호걸 있고. 자, 그다음에 6번 마 견인불발. 기본적으로 앞장 때리고 나가는 마필이죠. 거기에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8번 마 이쁜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4번 마 진주만이라는 마필이 얼레벌레 약간 복병세로 또 팔려요. 선입전계 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계속 두번 모두 잡고 늘어졌던 5번 마 광산대로도 아마 복병세로 좀 팔릴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팔리는 경주가 제주 13경주. 자, 레이팅 200까지 핸디캡인데요. 자, 그래서 주로가 만약에 가볍게 돌아가면 6번 마 견인불발을 놓고 가는데, 견인불발은요, 항상 버텨 못 버텨입니다. 뭐 발군의 순발력이죠. 한라마 1등급에서는 뭐 견인불발 나오면 얘가 선행 가는 거죠. 그냥 그림은. 자, 얘는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뭐 남한테 견제받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담중량하고, 부담중량은 직전 대비 2.5kg가 좀 올라갔습니다. 뭐 레이팅이야 항상 101에서 200까지 200 이하 편성해서 뛰어오고 있는 한라마 1등급 강자 6번 마 견인불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입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조철의 메인 승부 자, 마지막 현장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주로 상태에 따라서 달러박스 대가리가 바뀐다. 어차피 6번 마 견인불발은 안 꼬는 가는데, 대가리로 놓고 갈 거냐, 받치고 갈 거냐, 요거는 내일 현장에서 주로 파악을 좀 하고, 쭉 오전장, 오후 경주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 13경주는 피니시 블로우를 날리는 예측권 20장 3쌍까지 노리는 경주입니다. 6번마 견인불발이 만약에 주로가 가벼운 주로 해서 날아가면 이건 쌍승식까지도 올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조철이 노리는 또한 마리 요놈이 달라박스 대가리 까면서 요놈이 쌍승식, 삼쌍승식 대가리 오면 아마 따따블 배당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도 선행이다 하고 아마 6번 마 견인불발이 팔릴 것 같은데, 제 조철의 솔직히 일감은 6번 마 견인불발보다 요놈을 더 노리고 싶은 놈이에요. 조철은 항상 선행마보다는 같은 선상에서는 선취입마를 조금 더 선호한다 그랬죠. 그게 뭐 경마의 묘미고. 자, 조철의 세 번째 메인 승부, 달라박스. 자, 예측권 20장. 자, 쌍승식, 삼상승식까지 한번 노리면서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13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검다리 금요 UCC, 제주 경마, 모두 마쳤는데요. 자, 오늘 제주교차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자, 2, 3, 6, 8, 9, 13. 2, 3, 6, 8, 9, 13. 이게 메인 승부가 3경주, 8경주, 13경주고요. 아, 그리고 오늘, 벌써, 문자 신청, 아까 낮에 제가 말 타고 들어오는데, 문자 신청 벌써 해 놓으신 분들이 또 많지는 않지만 벌써 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고 내일은 또 12시 반 입장입니다. 12시 반 입장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말고 1시간 더 일찍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면 그냥 바로 이 둘 중에 하나 계좌 입체 바로 해놓고 꼭 입금자 성함을 이 아래 조철 전화번호 있죠. 조철 전화번호에 홍길동 딱 하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 핸드폰에 찍어 놓으시면 다 운영자가 이 조철 핸드폰을 운영자가 다 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바로바로 입력을 시켜 놓으니까 내일 바쁘게 하지 마시고 요 방송 끝나면 바로 내일 조철과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요 방송 끝나고 입금해 놓으시고 문자 신청자 이름 입금자 이름 여러분들이 꼭 조철 핸드폰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마치고 이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종모양 알람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1년 4월 2일 조철의 진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